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에도 뭐 좀 쉬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에만 뭐 집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동안 좀 연휴 기간 동안에 쉬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오픈이 되는데요. 20일 날 기준을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대출 우대금리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인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일단 중국 쪽에서는 계속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나타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인하한다고 그러면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동결할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좀 이번 주에 집중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21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약 4.59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 매출이 203억 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도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만약에 기대치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멘텀들이 이어갈 수 있겠지만 예상치를 하이할 경우가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ARM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이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지난 금요일날 2월달 들어서 약 2배 정도 가까이, 3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금요일날 20%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전에 이제 ARM 같은 경우도 2월달에 한 2배 정도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는데 하루 만에 한 20% 정도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 좀 접어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이번 주는 좀 조심해야겠다. 그래서 일단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관련주들은 살펴봐도 좀 늦지 않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20일 날 이제 한은에서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요. 일단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이제 공교롭게 이제 FOMC 회의록 공개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월에는 뭐 일단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5월 달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겠죠.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한 주간 좀 쉬어갔던 흐름이었다면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저 PBR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모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공통 분모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찾아보는 그런 하루가 좀 되고자 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전력 기업들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S인데요. LS그룹의 이제 지주사이기도 하죠. 최근에 이제 중동 긴장이 구조가 이제 커지면서 유가가 어느덧 벌써 이제 그 80달러 가까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, AI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전력망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발표하기 때문에 주중반 이후에는 기존의 이제 지주사 관련 회사들이 좀 관심을 받을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LS가 딱 거기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LS 같은 경우는 전기 전력 소재 관련 지주사로 지금 PBR이 한 0.6배 정도,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해서 0.6배 정도로 일단 저 PBR 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. LS 전선, LS 일렉트릭 등 이제 그 주력 계열사들의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정부의 자사주 제도 개선에 이제 맞춰서 자사주를 15% 정도까지 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들과 함께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순매수세를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
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제 6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지만 1월 달 중후반 이후부터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터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, 이번 주에 종합적인 이슈, 뭐 AI 관련된 전력 수요, 유가 상승, 전력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ALS가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번 주에 관련주로서 ALS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자 ALS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세 가지 모멘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 자사주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